세상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자 본질을 한번 다뤄보자고요. 아프리카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우물 파주기가 한참인 때가 있었죠. 애들이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수키로 수십키로 가서 그 더러운 물을 짊어지고 와서 그 물을 먹어. 근데 여러분 아이들 중에 위장병도 생기고 장염, 피부병, 각종 질병에 걸려 애들이 죽어요. 근데 병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결국 원인은 하나, 더러운 물을 마시는 것. 그래서 우물 파기를 한 거예요.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강다희 장로님도 이제 한바이오 하고 계시지만 뭐냐면 수많은 인간의 암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보니까 50대 중반부터 면역력이 쫙 떨어지고 그때 50대 중반부터 암이 발생하더라고요. 교차되더라고요. 면역력의 문제다. 그걸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주면 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 게 보약 먹고 비타민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면역력이 막 생겨나는 건 맞아. 아니 각성되는 건 맞아요. 면역력이 깨워서 막 젊을 때처럼 활동성 있게 만든 건 맞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노화돼서 피부도 노화되고 재생산 못하듯이 면역세포도 재생산을 못하고 개체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체수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게 암과의 싸움인데 이거를 이제 특허를 내고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역력은 단순히 각성시키는 것만 활동력만 좋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세포가 없어지고 사라져버린 이 면역세포를 어떻게든지 숫자를 늘리는 게 또 중요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면역력을 높이면 암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이런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근원의 문제를. 이번 강의는요. 4강은 문제의 본질이에요. 이 문제의 근원이 뭐냐? 방금 전에 세 가지 정도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다.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문제가 와요. 창세기 자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육체적인 존재, 짐승일 뿐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사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 생명으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네페시 하야예요. 산 목숨, 산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져서 결국 무슨 문제가 오냐? 고통, 결핍, 수많은 문제, 죽음이 오게 된 거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프로바이더,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먹어야 엄마 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이 갓난 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엄마가 없어. 엄마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이 아기는 죽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있어야 헤엄을 치고 살 수 있는데 물에서 단절되어서 물에서 떠나 육지로 왔어요. 죽어요.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 브랜치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끊어졌어. 그러면 이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어요. 인간이 이렇게 죽어버린 존재가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죽어버린 존재가 됐다고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어버린 존재예요. 그런데 그 죽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그래서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과. 자, 왜 하나님과 단절됐을까? 방금 말했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직이에요. Only,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우리 사이를.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려갖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듣지 않으실까 고민해보세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 기도 들어주면 내가 더 악하게 되고 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노름하는 사람이 가라해. 내가 지금 한방 터지게 해주세요. 이게 카지노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돈 많이 잃었는데 한번 터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또 믿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게 들어줬다가 그 사람이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잭팟이 터져가지고 빵빵 터지면 그 사람 더 돈 거기다 쏟아붓고 노름에 빠질 거 아닙니까? 어린애기가 아무리 갖고 싶어 호기심에 팔달라고 하는데 그 부모가 엄마가 칼을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찔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 내가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내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또 때로는 저 자식한테 저건 감당할 능력이 없어, 저거 주면 큰일 나, 그래서 안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최적의 타이밍에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 가운데 이 범죄가 나를 가로막고 있나 하나님 사이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봅시다. 죄는요, 거룩하지 않는 게 죄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해요. 나도 거룩해야 되는데 죄와 죄인의 속성은 더럽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항상 더러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또 죄는 뭐냐? 언약을 어긴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을 어겼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죄는요, 그래서 언약을 어긴 게 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것도 아까 했으니까. 자,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9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누구의 순종하지 아니함, 불순종함으로? 아담 하와의 불순종으로. 네 번째,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냐면 사망,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멘. 여기까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이거 우리 해결할 수 있어요? 죽어도 못해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구원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관가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죄의 문제가. 근데 창세기를 설화나 신화 따위로 여러분 접근하면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인간은 진화돼서 만들어 우연히 만들어져서 이 온 우주는 진화론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창세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갈림길에 있어요. 뭘 믿느냐에 갈림길에 있다고요. 이번에 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분이 됐는데 그분 청문회 할 때 심지어 참 안타까운 거는 목사님의 아들이 또 뉴욕인가 어디 미국에서 신학대학원까지 했던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진화론을 인정하고 와 그러면서 막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막 하는데 동성애 문제로 그 진화론에 대한 문제를 지질학과 출신이었는데 진화론의 문제로 건드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뭘 말을 했냐면 자기는 교과서에 진화론이 실려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 국회의원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진화론도 론이고 창조론도 론이에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함께 가르쳐요. 어느 한쪽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창조론만 가르쳤다가 나중에 진화론을 가르쳤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교과서에 실렸으니까 그걸 믿어서 진화론을 믿는데 그럼 우리는 성경에 창조론이 실렸으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럼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갈림길에 있어요. 지금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선택해야 돼요. 이거냐 저거냐. 여러분 과학이요. 진리인 것 같죠. 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이 진리였어요. 진리였던 때, 완전한 절대적 진리였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졌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MC2 이게 제곱 논리에 무너졌어요. 자, 상대성 이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뭡니까? 양자 이론에 또 무너지고 있어요. 뭐가 진리예요? 여러분 교과서에 실렸으니까 진화론이 진리예요? 진화론이잖아요. 아직도 론이에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이론이냐? 논리냐? 자,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과 끊어져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 됐어요. 거룩과 죄는 함께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세 번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다섯, 마지막으로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 왜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됐을까요? 사탄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사탄을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해요. 죄를 짓는 자,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두 번째 이유가 사탄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자기만 죄짓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보면요, 꼭 자기만 죄짓잖아요. 어떻게든지 옆에 있는 자기 친구도 죄짓게 만들어서 죄짓는 죄인의 동류로 만들어요.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요. 이게 범죄자들의 이 조직들의 생이잖아요. 들어가긴 쉬워도 나올 때는 목숨 내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자기 혼자 죄짓고 안 죽어. 물귀신 작전으로 끄집고 들어가서 같이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속성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게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텔리 계층으로 갈수록 크리스천들 중에서도요, 마귀의 존재 안 믿으려고 그러고 죄의 문제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에 가서 이 문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한테 이야기해도 야, 뭐 그래요, 새롭네, 이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봐야 돼요. 첫 번째로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사탄은 강한 자예요. 에스겔 28장 15절에서 여러분 15절을 28장 12절 15절 보시면요, 뭐 안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전한 모델이래요. 완전한 도장.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도 살았던 자, 옛날 옛적에. 그리고 모든 보석으로 단장할 만큼 화려한 존재.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음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그래서 음악을 관장하던 자가 사탄이었다. 찬양하던 자가 사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천사래요. 그룹.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에 있었던 존재예요. 그리고 왕래했던 자. 그리고 지음을 받던 날에 15절에 보면 모든 길에 완전했던 자였습니다. 퍼펙트. 퍼펙트 모델이에요. 야, 이런 자가 사탄이었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보면, 그런데 이 자가요, 12절에 보면 열국을 엎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엎어버릴 정도로의 힘과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의 뭔가 파워가 있는 존재예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 그 다음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 사탄의 이름이 나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의 이름은 큰 용이고요,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꿰어 미혹할 만큼 스마트하고 교활한 그런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온 세계를 장악할 만큼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강할 뿐만 아니라 사탄은 두 번째로 악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해서 살인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는 자 그 존재 이처럼 악한 거.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놓고도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사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생 모았던 돈 퇴직금 다 갖다 바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로 나앉고 자살하고 이런 가정들이 한둘입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을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가족들까지 고통 속에 다 몰아넣어서 빚지게 만들고. 사탄은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죠. 이미 이 온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소마귀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 온 세상은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그 안에 처해 있었어요. 악한 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악한 자가 권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세상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에요. 그래서 권력자가 됐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려. 이 세상 임금으로 표현됐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고 그리고 세상의 신입니다. 권력자. 여러분 세상의 신의 이름으로 마귀는 나타나요. 여러분 종교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슬림들 보세요. 폭탄 테러를 그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에게까지 너 이거 하면 남편이 부르지 않아도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독립적으로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교리로 심어서 거짓말을 심어서 폭탄 테러 성전 지하들을 하게 해요. 온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여러분 터뜨려서 갈기갈기 찢겨 죽는데도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그 일을 해요. 이런 거짓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신들에게 근데 이런 영향력을 준다고요. 세상의 신이. 예. 세계 각국의 수많은 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 영광의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안개처럼 뿌옇게 다 가려 놨어. 이게 속이는 자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흔듭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지배하고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 인권 권력자가 대적자예요. 공격자예요. 사탄은 이처럼 여러분 강하고 악하고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자인데 이런 존재가 여러분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 불신자 공격 안 해요. 이미 자기 것이니까. 세상은 이미 자기 것인데 왜 공격해요? 누구를 공격해요?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성도들 배도하도록 만들도록 성도들을 공격한다고요. 교회를 공격한다고요. 사탄이 바보도 아니고요. 나만 공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런 강하고 악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심하면 되겠어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당해요. 길거리 싸움의 고수가 유튜브에다가 싸움을 여러 명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비결을 말한 적이 있어요. 비결은 간단하더라고요. 수많은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명하고 딱 한 사람 자기가 붙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기냐? 한 놈만 죽으라고 편대요. 한 놈만. 그러면 걔가 거의 죽을 뚱 말뚱 하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딴 사람들은 도망간대. 사탄이 강하고 악하고 권력을 가진 자인데 그런 자가 나만 대적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며. 도둑이에요. 사탄은 도둑질하러 왔어요. 사탄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축복을 도둑질합니다. 생명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모든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이 악한 마귀, 사탄 마귀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의 관계,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결국 이 세상의 통치자들 영어로는요 파워라고 해서 더 파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권력자들. 두 번째로 권세들은 누구냐면요 authority라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싸이처럼 음악계에서 전 세계에 그 강남 스타일로 영향을 미쳤던 뭐 이런 아이돌 그룹들, 스포츠 스타들, 이런 각계 각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을 이 사탄이요 이에 매수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적 문화와 세상적 가치들을 음악을 통해서 뭐 하여튼 그들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다 퍼뜨린다는 거죠. 세 번째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베일에 가려진 세력들이 통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자들을. 또 이 어둠의 베일에 쌓인 세상 주관자들은요 누구를 예배하냐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예배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 안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게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사탄이요 휴머니즘으로, 휴머니스트로, 전 세계적 휴머니스트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눈물 흘리고, 근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 사람이 권력도 가졌어요. 세계적 권력도 갖고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영향력을 미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 저는 찬성이에요. 소수자의 인권 중요해요. 그런 사람도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딱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엄청난 파워가, 엄청난 영향력이, 정말 제가 이걸 생각하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어요.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세요. 공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할 정도로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서 해결하신 것이 죄의 문제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골마서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 덮으래. 속에서 다 썩어가고 온몸으로 퍼져가고 있는데, 아니 아프더라도 이걸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질병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프더라도. 그리고 싸매줘야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동성애자들, 동성혼자들 정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킥아웃 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분명히 죄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다른 살인죄처럼, 도둑질하는 죄처럼, 악한 마음, 이런 속이는 마음, 여기 죄 중에 하나야. 심각한 죄야.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도 파괴하고
우리 창조 질서도 파괴하고 이제 인구도 좀 절벽으로 돼가고 있는데 애도 안 나봐 어떻게 되겠어? 근데 점점 이런 걸 통해서 에이지도 더 많아지고 그 한 사람당 매월 100만 원씩 그 치료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5만 명이래네. 1조가 넘는 데네. 이런 것이 우리 국민 세금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좀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인식 못 하고 있어요. 쉬쉬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전화번호도 이것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또 하나 무슨 심각한 병이 하나 전염병이 아닌데 전염병이 돼갖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인류애적 휴머니즘을 가진 사람들이 죄가 아니에요. 우린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궁휼히 여겨야죠. 근데 죄는 죄라고 말해서 구출을 해내야죠. 근데 죄를 죄로 안 보면 질병을 질병으로 안 보면 어떤 상태가 벌어져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걸 법제화하자는 거예요.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아니 차별금지법 좋아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주자의 그 동성애,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걸 교묘히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국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교인이었던 사람이 나가면서 두 사람인가 나가면서 경찰에다가 고발해버렸어요. 영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16세 이번에 캐나다의 학생 하나가 동성애 그거는 죄라고 했다가 무기정학 맞았어요. 무기정학 맞은 학교에 가서 항의하려고 왔더니 무기정학 맞은 학생이 학교에 왔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잡아갔어요. 이런 일이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고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죄를 어떻게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쉬쉬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지금 최후의 보루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방어를 하면서 막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인류애적 휴머니즘을 가진 뭐 포프라든가 이런 교황이라고 하는 분들이 존경받는 분들이 이제는 동성애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버려. 예수님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버려. 여러분 심각해요. 이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에 타격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보시면 정말 사자나 호랑이들이 숲에 오랫동안 숨어있다가 딱 약한 뒤에 처진 그리고 새끼 딱 잡고 딱 타겟트 정해지면 달려들어서 모가지 탁 끊어 숨통을 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애굽의 군대를 보면 정확한 비유일 거예요.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퍼부었어요. 장자도 다 죽었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가라 그랬어요. 나왔는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그거를 목도하고 있어. 그 열 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있던 바로왕과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바다 안으로 잡으려고 뛰어들어오잖아요. 자기들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마귀가 여러분 자기가 멸망당할 줄 알면서도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마귀는 자기 운명을. 근데 자기 혼자 가기 싫거든.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마귀가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끈질긴 존재인데 우습게 봐요? 방심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문열의 소설을 보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있잖아요. 거기 엄석대 자기 반 학생들보다 이렇게 키가 한자나 크고 여러분 얼마나 힘셉니까? 강한 자입니다. 친구들 중에서 최고예요. 그런데 이놈이 또 너무 악하네. 그래가지고 자기 그부들 중에 수학 공부 잘하는 애, 국어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컨닝 페이퍼 만들어서 자기한테 시험 볼 때 얘가 1등을 해요. 그 선생님들 다 속여. 자기가 모범생으로.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악한 놈이 반장이 됐어요. 권력까지 지게 됐네. 세상.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엄석대 밑에 있는 쫄개들이 막 다른 애들 괴롭히고 그리고 엄석대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엄석대인데 얘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지그들끼리 싸워. 지그들끼리.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모르면 지그들끼리 다투고 지그들끼리 원망하고 지그들끼리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담임 선생이 발령이 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문제의 본질을 알고 엄석대를 킥아웃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요, 가장 주요하게 핵심적으로 공격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거 정말 중요한데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주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듣지 못하게,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이 구원의 핵심돌이인 이 복음을 잘 듣지 못하게 하고 선명한 복음을 알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다 해야 됩니다. 치유 다 좋습니다. 리더십 다 좋은 것들이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명한 복음, 이 선명한 복음만큼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게 정말 방해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다른 것들은 별로 방해를 받지는 않는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내 건강의 문제를 치든지 환경의 문제를 치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 팬데믹 상황에서 이 온라인 장비 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썽썽하던 이 모니터가 나가버려요. 화면이 나가버려요. 그 전날. 이게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기계도 만지고요. 별별 일을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 우리 스스로가 아, 복음은 기초야. 나 다 알아. 이 마음이요. 복음을, 선명한 복음을 이해하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이거를 4년째 넘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예요. 신대원생들, 저 스리랑카 신대원생들, 동남아시아, 필리핀 신학대학원생들 줌으로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론, 크리스톨로지로 가르치고 있고 복음전도론으로 가르치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우, 우리 대학 다닐 때 다 들었는 그리스도론 조직신학 재미없어요. 다 들었는데요. 뭐. 근데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1월 달에 스리랑카에 2주 동안 다녀왔거든요.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그분들 다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기초다, 기본 맞습니다. 기초고 기본인데 복음이 전부일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사탄이요, 이걸 듣지 못하게 막아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왜 2002년 이전에 이후에 탄생한 분들 계세요? 여기 손 들어보세요. 2002년 이후에. 아,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4강 월드컵을 못 봤겠구나. 근데 히딩크가 와갖고요, 5대빵, 네덜란드한테 5대빵으로 져가지고 5대빵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이 감독이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시각이었어요. 뭐냐면, 한국 선수들은 기술이 저기 선진국 축구하고 다 비슷해. 그런데 뭐가 약하냐? 체력이 약하대.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맨날 뛰어다니고 막 운동장을 뛰어다니니까 체력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로 평가를 했어요. 체력이 기초야. 계속 올라가려면 나중에 체력이 중요해. 그래가지고 체력 훈련을 시켰어요. 막 이렇게. 최고 체력이 누굽니까? 차범근 감독의 아들 차두리예요. 그런데 결국 4강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기초가 기본이지만 기본이 전부일 수도 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기초지만 전부일 수 있다. 자, 인간의 문제의 본질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에게 닥쳐온 비참한 문제들, 이제 수많은 문제들의 핵심 중에 첫 번째, 본질의 문제, 사탄 때문에. 자, 창세기 3장 1장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중앙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접근해 들어와요. 엉뚱한 말로. 말을 걸어온다고요. 가장 강교합니다. 두 번째, 범죄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즉 결국 불순종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직접적인 원인인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정리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사탄으로 인해,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 왔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왜 중요한지 나중에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공부하실 때 분명하게 왜 이 세 가지 문제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 문제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인간 문제의 본질을 깨달으면, 본질을 깨달으면요,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연, 환경, 경제, 노동, 외부 환경과 깨어진 인간관계의 문제까지 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너 때문이야, 그 문제 때문이야, 내 환경 때문에, 나 때문에 자책하는 이런 게 없어집니다.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남을 원망하거나 누구 어떤 사람 문제를 원망하지 않아요. 나 자신도 자책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을 탓하고 핑계 삼으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짓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죄짓고 나니까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뭐였죠? 그 다음 느끼는 감정. 부끄러움이요. 수치심. 수치심. 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다고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한 행동. 이거는 어떤 상태예요. 감정적 상태예요. 두려움과 수치심은. 그런데 이제 실제로 범죄의 행동으로 하게 돼요. 어떤 행동을 하죠? 자, 왜 따먹었냐고 하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누구에게 전가하죠? 책임을? 난 책임이 없어요.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자, 책임 전가하죠? 자, 아담에게 물었어. 너는 왜 따먹었냐, 이놈아. 그러니까. 저 여자가. 아니, 아내한테. 여자. 그런데, 거기까지면 그래도, 그래.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누구까지 끌고 들어가요?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이 악한지 보세요. 자기는 절대 잘못 없어. 누가 잘못이에요? 네가 문제야, 이거죠. 남의 탓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남의 탓하고 있죠? 난 내 죄성이에요. 자기의 문제를 못 봐. 결국 누가 결정했어요? 듣고 유혹받았지만. 결정은 자기가 했잖아.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지. 근데 그 책임은 하나도 안 져요. 여러분, 살인자들이요. 연쇄살인범죄자들, 프로파일러들이 이거 해보니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그 연쇄살인범들은 자기 책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안 한대요. 네가 왜 그 현장에 거기 나타나갖고 거기에 있었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네가 현장에 있어서 왜 나를 잘못 만났어?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그래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그때서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본이 해결되면 파생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문제의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 모두가 속이는 자 사탄의 올무에 걸린 피해자구나. 아,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 자식도 저 친구도 모두가 다 피해자구나. 몰라서 이랬구나. 알아도 이겨낼 힘이 없었구나. 언약을 어긴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를 받은 피해자인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탓하지 않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때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내려주저앉게 됩니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줄 이 문제의 본질로부터 수많은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절대자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에겐 정말 필요해. 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